도착해서 잘 몰랐는데. 이야, 예쁘다. 생각보다 잘 꾸며져 있네. 그 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어제 여기 가드했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저한테 되게 잘해주고 이것저것 막 챙겨주려고 하고 그랬던 친구가 오늘 아침에 그 엄마가 만들어준 그 밥도 주고 그 코코넛 밥도 주고 이랬던 친구인데 또 가기 전에 이렇게 뭐야 낭산 국립공원에 대한 뭐 책자라던가 수첩이라던가 또 네, 감자칩인지 바나나칩인지 바나나칩 같은데 네, 바나나칩도 주고 가고 또 귀여운 게 그 자기 이름을 타이 그 태국어로 이렇게 쓰고 명어로 이렇게 썼어요. 벤. 그러면서 저한테 그 까울리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한글로 한번 자기 이름을 써달라는 거예요. 자기 손바닥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벤을 썼더니 되게 좋아하면서 아 진짜 이렇게 지금 갔거든요. 집에 좋은 추억 가지고 갑니다. 이 낭산 국립공원에 나중에 언젠가 한 번은 꼭 제가 일반 여행자 입장으로 한번 그 방문객 입장으로. 자 이제 저는 파그로 가야겠죠? 시에 왔습니다. 제가 탁과는 정말 인연이 깊어요. 작년 10월달, 9월달에 방콕에서 시앙마이가 히치하이킹으로 이제 그때 갔었어요. 그때 이제 탁까지 왔는데 탁에서 그날 낮에 진짜 고생했거든요. 한 시간 좀 넘게 이렇게 기다리면서도 아무도 차도 서지 않고 그때 당시 진짜 더웠어요. 날도 네. 날도 덥고 막 어떤 소녀가 와서 도와주고. 혼다 자동차 거의 직원이 또 우산 주고 막 이러던데 갑자기 그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경찰차가 오길래 아 여기에서 히치하이킹 하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조금 뭐 경고를 하려고 온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이제 뭐 뭐라 하길래 이제 제가 이제 뭐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태국말이 안 되니까 뭐 일단 경찰차 탔죠. 근데 이제 데리고 간 곳이 이제 버스 터미널이었어요.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버스 티켓 사서 타고 가라 뭐 이런 의미인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경찰 한 분이 저한테 버스 티켓을 주는 거예요. 그 치앙마이까지 가는 버스 티켓을. 오케이. 땡큐. 그러면서 되게 웃겼던 게 그 짧은 영어로 Thailand Police Care You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진짜 그 짧은 영어로 하는 말이라서 되게 웃기잖아요. 근데 저는 그때 진짜 감동받았거든요, 사실. 예? 저한테 뭐, 남들 티켓도 뭐 주신 것도 그렇지만, 그냥 그 말 자체에 감동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, 그, 태국 경찰이 약간 좀 이렇게, 뭐, 관광객들 상대로 조금 뭐, 그런 거 있잖아요. 뭐, 돈도 좀 뜯기도 하고, 뭐, 약간 안 좋은 이야기들 좀 많이 들었었어요. 게다가 또 타기란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위험하다라는 좀 그런 이야기도 좀 들은 적이 있고,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는 되게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탁을 떠났었어요. 근데 이번에도 지금 어제 왔을 때도 결국에 그 탁
그 경찰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결국에는 또 낭상 또 국립공원에서 캠핑도 하고 또 이곳에 다시 오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저와는 참 남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와는 참 좋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. 네, 탁 외곽 쪽에 왔으니까 다시 히치하이킹을 여기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이 이제 슬슬 이제 더워지네요. 날 진짜 더워지고 있어요. 와, 지금 어제 하루 했는데 벌써 팔이랑 목이랑 지금 엄청 탔거든요. 오늘 하면 진짜 다시 이제 진짜 까매질 것 같아요. 오케이. Is it okay? 빨리 Is it okay? Okay. Thank you. 버스를 타고 지금 스코타이로 가고 있습니다. 아까 이제 탁 외곽에서 제가 이제 히치하이킹을 좀 하나 단 20분 넘게 땡볕에서 좀 해도 안 잡히길래 아, 기분 전환 겸 좀 걸어가서 좀 해야겠다 싶어서 걸어왔어요.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한 대가 선 거예요. 지금 어디 가냐,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보길래 아, 한국 사람이고 지금 이제 스코타이로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. 자기도 거기 간대요. 그래서 일단 타래요. 그래서 오토바이를 탔죠. 그 오토바이가 이제 보통 오토바이가 다르게 뒤에 그 침칸이 따로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앞뒤로 배낭을 메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거든요, 타기가. 그래서 망설였는데 그 친구가 오케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이제 불편한 자세를 일단 탔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레이디보이거든요. 자기가 이제 레이디보이다 얘기하면서 너 진짜 잘생겼다 뭐 그래서 이렇게 여행 수고를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. 여자분 영어로. 그래서 뭐 그렇다 뭐 이제 대충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. 근데 가고 있다가 저도 이제 불편했고 이제 그 친구도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. 그래서 중간에 이제 오토바이 멈추고 앞에 있는 가방을 자기가 다리 쪽에다 두겠다 하는 거예요. 저는 좀 불안하긴 했지만 일단은 뭐 알겠다 뭐 했어요.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몸과 이제 그 친구의 몸이 이제 밀착이 되는 거죠.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기분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. 이제 뭐 어쩌면 별거 아닌 건데 괜히 그런 기분이 좀 이상해지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조금 뭔가 더 밀착하려고 하는 느낌도 들고 이제 그랬습니다.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. 쭉 가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제 오른손을 자기 이제 배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. 아, 진짜 약간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아 시작됐구나 조금 아 그렇구나 좀 싶었어요. 그래도 이제 일단은 뭐 좋게 생각해서 그래 안전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친구 대위에다 그냥 이렇게 그 친구 얹어놓은 상태로 일단 그냥 뒀어요. 그랬는데 이제 두다가 제가 이제 두다가 친구 갑자기 이제 뭐야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제 이제 자기 손으로 제 손을 이제 만지작 거리는 거예요. 그때부터 조금 이제 아 이거 아닌데 싶었어요. 일단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. 그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 너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좀 가다가 갑자기 또 제 손을 가지고 이제 뭐야 자기 가슴에다 이제 얹는 거예요. 제가 바로 이제 손을 떼면서 너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얘기를 했죠. 그렇지 이제 웃으면서 아 이제 또 넘어가요. 게다가 또 이제 스코타이까지가 거리가 꽤 되거든요. 제가 오토바이 위치하기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 오토바이 타면 되게 힘들고 그냥 막 시속 70, 80km 가니까 뭐 바람을 맞바람을 세면서 가면 되게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꾀를 썼죠. 아 어차피 이제 도시 외곽이고 더 이상 히치하기 좀 쉬우니까 이 책에 따로 하자라는 생각에 그 친구한테 좀 멈춰달라고 했어요. 약간 조금 아내가 좀 눈에 눈물도 나고 좀 힘들다는 식으로 차에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때 친구가 왜 그러냐 뭐 그러면서 괜찮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라 뭐 이러는 거죠. 내가 아 나는 이제 돈은 없어서 버스 못 타고 걸어서 가다가 뭐 다른 차를 잡던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돈을 내줄 테니 이제 타고 가라는 거예요. 괜찮다, 괜찮다 이렇게 그랬죠. 그러던 찰나에 갑자기 또 이제 자기 손을 이제 제 X까지 올려놓는 거예요. 순간 되려고 한 거죠. 그래서 순간 다 왔어요. 너무 이제 불쾌해가지고 이제 하지 마라. 이건 진짜 하지 마라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아, 그랬더니 좀 약간 성적 좀 수치심 좀 들더라고요. 저는 이제 그런 뭐 성 뭐 이렇게 전화를 한 친구들 저는 이렇게 존중을 하거든요. 되게 우리가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고 제 친구에 또 그런 친구들이 많고 제가 또
그런 경험을 겪으니까 아 순간에 기분이 나쁜 거죠. 일단 좋게 웃으면서 가라 나는 이제 그걸 가겠다 했더니 자기가 이제 버스비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계속. 그러더니 때마침 또 버스가 한 대 왔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버스를 세우더니 가격을 물어보고 70바트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돈을 내준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급한 대로 이제 페이스북 친구만 서로 맺고 그 친구에 제 아이디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버스를 탔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쨌든 나름대로는 이렇게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저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견을 안 가지려고 하거든요. 제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도 이런 경험들이 자꾸 이제 안 좋은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입견이 생기고 그런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경험이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되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근데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죠. 걔 중에 몇몇이 이제 그런 거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상대에 대한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그 친구들도 근데 좀 간혹가다 이제 너무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들이댄 친구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때가 좀 있습니다. 뭐 그렇고요.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화시키면 안 되겠죠. 당연히. 뭐 그렇고 어쨌든 간에 뭐 덕분에 뭐 수고타이까지 일단 편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, 뭐 편하게 갔다가 수고타이에서 다시 히치하이킹으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